이제 폴더블 폰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결국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그 3분기 때 6,930만 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 후에는 기업들이 애플이 현재 14% 그리고 샤오미가 13% 상당히 그 이 후발업체였던 추격했던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폴더블폰 판매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면서 폭발적이었던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더블 판매가 3분기 때 260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480%, 전분기 대비해서는 200%가량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폴더블 판매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점유율은 계속 견조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은 UTI 뭐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뭐 동원 하이텍, MC넥서 같은 종목들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카메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UTI라든지 뭐 MC넥서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좀 카메라 관련된 부품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카메라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UTI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 커버 글라스를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MC넥서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 부품주이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부품주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IT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IT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만약에 IT가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이 IT와 연관된 파생된 부품주라든지 관련 섹터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IT와 폴더블폰 관련주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윤여민 팀장님.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금융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는 반도체를 확실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뭐 진단키트 같은 예전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제 급등량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좀 진단키트 같은 어떤 변동성이 심한 쪽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바닥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오늘 좀 살짝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뭐 한 2주에서 3주 사이로 지금 외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조 5천억 이상 좀 매수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련된 중장비 업체들,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를 간 몇몇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을 좀 상당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좀 때가 묻지 않은 신약 쪽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백신을 좀 생산할 수 있는 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뭐 CMO, CDMO 쪽을 계속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ST팜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뭐 이제 올리고 핵산 관련된 이제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수주 공시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보게 된다면 약간 반도체와 약간 2차 전지와 비슷한 좀 궤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다시 캐파를 이제 올리면서 공장을 증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이런 어떤 이제 CMO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는 별개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내년 1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많이 눌렸던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 관련돼서 뭐 ADC 같은 전달 물체들을 좀 갖고 있는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좀 업체들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좀 상당히 대외적인 악재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좀 그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실적이 좋으나 최근까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는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움직임이 적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덕산하이 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너무 IT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저평가 대형주들이 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포스코, 어저께 롯데케미칼 좀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최근 저평가 이슈 중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IT 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덕산하이메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죠. 뭐 데이터센터 그리고 전기차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CPU라든지 GPU 이런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성능 칩 수요 증가로 해서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에다가 그 솔더블이라는 부품인데 이거를 합쳐서 이 패키징하는 후공정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솔더블도 매출 솔더블에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덕산하이메탈의 어떤 주력 매출이 마이크로 솔더블에서 그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기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이 마이크로 솔더블 매출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산하이메탈도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반도체 패키징 수요,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런 그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 솔더블도 한번 같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덕산넵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넵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합병으로 인한 어떤 매출 확대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한 매출이 한 55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덕산넵코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75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덕산하이메탈이 가지고 있는 매출 기준을 봤을 때 한 70%가량 매출이 좀 더 플러스가 된 효과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으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덕산네룩스에 대한 이익도 전쟁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최근에 좋은 이슈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산하이메탈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800원에서 16,200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6,050원인데 말씀드린 밴드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 같은 경우는 2만 원과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출 증가와 합병 효과가 예상이 되는 덕산하이메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여민 팀장님. 예,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좀 처리하는 장비죠. 스크러버라든지 이제 온도 조절 장치 칠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반도체 고객사를 좀 확대, 지금 저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영업이익 109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했을 때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업들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3분기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좀 투자 규모가 적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일본의 키옥시아 쪽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 지금 이번 분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분명히 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매출이 한 3,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간 기준 3,000억을 좀 상회하는 어떤 새로운 매출의 레벨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한번 스윙으로서 한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는 현재부터 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엠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주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이번 주 후반에 나왔던 상승세가 다음 주에 이어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미크론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파월의 의장의 인플레이션 반응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중심이었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대형주, 저평가된 대형주, 뭐 최근에 HM이 상대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에 말씀드렸던 뭐 롯데케미칼, 포스코, 효성 TNC 같이 저평가 대형주에 저평가받고 있는 대형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심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뭐 코스피 지수는 뭐 3,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보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IT 섹터를 많이 강조를 하시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여민 팀장님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방송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특히 이제 옵션 만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좀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에서 계속 선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대 낙폭된 대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로 조금씩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이제 시장의 반등을 이끌 만한 어떤 그런 조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화학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눌렸던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폭넓게 보시되 좀 약간 조심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급 체크도 확실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주는 특히 외국인의 수입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